네, 안녕하세요. 청활용단어의 이형 선생입니다. 청활용단어가 뭔지 좀 소개해 드리려고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청활용단어는요, 제가 고3 아이들을 많이 지도하면서, 특히 이제 중하위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독해나 리딩 스킬 수업을 해도 단어가 안돼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단어 수업을 제가 따로 준비를 하게 돼가지고, 그 단어를 좀 빠르고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저 나름대로의 방법을 이제 시행하고 있는 거고요. 총네 가지 방법을 대표적으로는 이용을 하는데, 두뇌 학습법에서 두 가지 방법, 그리고 반복 학습법에서 두 가지 방법, 이렇게 총네 가지 방법을, 핵심적인 방법은 네 가지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 방법을 같이 이용하는 이유는요, 단어를 쉽게 암기하려면 이제 단기 기억 만 되면 안 되고 장기 기억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네 가지 방법을 이용했을 때 아이들이 좀더 쉽고 재미있게 그리고 좀 편하게 단어를 암기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단어 수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단어 수업은 지금 현재는 제가 많이 알려져 있지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오프라인상에서는 제가 중계동에 제가 운영하는 공부방이 있어서 공부방에서 이제 아이들을 지도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대치동이랑 뭐 중계동 은행사거리나 뭐 방문을 해서 단어 수업이라든지 기타, 영어 수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거는 온라인 수업인데요. 제가 이제 단어 수업을 하다 보니까 단어 수업을 원하는 경우가 저는 이제 중고생들을 위해서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준비하게 됐는데 뭐 지방에 계시는 공무원 준비하시는 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초등학생들도 그렇고 아니면 뭐 유학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단어 때문에 막혀서 그더 이상의 이제 어떤 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지방에 계신 분들이나 좀 멀리 계신 분들은 수업을 직접 듣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온라인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온라인 수업은 스카이프나 이제 뭐 개인 방송이라든지 그런 컴퓨터 시스템을 통해서 온라인 수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행해본 결과는 단어 수업 자체는 어떤 복잡한 뭐 해석이라든지 설명이라든지 이런 설명이 아니기 때문에요. 좀 손쉽게 간단하게 할수 있었고요. 또 단어 수업 자체가 제가 뭐 지루하게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아이들이 집중해서 오랜 시간 1시간 이상 집중해서 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회비 같은 경우는 단어 수업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한 달에 8회 정도의 기준으로 하게 되는데요. 물론 이제 학생마다 그 개인 사정에 따라서 횟수는 조정이 가능한데요. 8회 기준으로 주로 이제 제가 4회 정도 해가지고 1시간 40분, 예를 들어서 방문 수업의 경우에는 1시간 40분 수업을 해서 진도를 나가고 그 다음에 보조 선생님이 주로 이제 반복 학습을 이용해서 체크를 해주시는 보조 선생님이 4회 해가지고 총 8회에서 진행을 하는데 8회면은 보통 한 1700에서 2000단어 정도? 네, 그 정도 단어 암기가 가능하고요. 물론 그 단어 암기가 진행되는 그 과정에서 여러 번 반복이 되기 때문에 장기 기억까지 확실히 보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지금 기타 물론 이제 단어 암기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는데요. 주로 학원이나 학교에서는 숙제로 많이 내주죠. 제가 그 방식에 대해서 좀 의문을 품게 된 이유는 그게 만약에 효과가 있었으면은 중하위 3, 4, 5등급 89%의 중하위권 이하의 학생들이 단어로 문제를 겪는 경우가 거의 없어야 되는데 대부분 3, 4, 5등급의 아이들은 단어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시스템에, 저도 이제 물론 그렇게 수업을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거기에 문제를, 의문점을 갖게 됐었고요. 그래서, 단어를 이제 꾸준히 연구를 해가지고 하게 됐는데,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쉽지 않은데, 기존의 어떤 학습기를 이용한다든지. 근데 학습기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어떤 경우가 많냐면은,
이미지랑 영상 뭐 이런 걸 같이 단어하고 보여줘서 이제 외운다든지 그런 방식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또 단어장 있죠. 단어장 같은 경우는 근데 제가 그렇게 추천해드리지 않는 이유가 단어장 자체가 핵심 단어만 모아져 있기 때문에 외우면 좋긴 좋은데 많이 두껍거든요. 근데 보통 반복을 하려면은 최소 14번 이상은 반복을 해야지 장기기억으로 넘어가는데 그 두꺼운 책을 반복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저 나름대로의 방식을 개발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다음으로 소개할 거는요. 제가 이제 이런 단어에 대한 고민을 이용해가지고 어떤 책을 얼마 전에 책을 이제 출간을 하게 됐거든요. 제목이 이제 엄마 단어만 도와줘라는 책인데요. 그 책에서 이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잠깐 소개를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원래 이제 책 제목을 저는 어떻게 정했었냐면은 원래 책 제목은 영어의 80, 90%는 어휘다 이런 책 제목을 정했었어요. 그렇게 했던 이유는 영어 자체에서 다른 게 독해라든지 리딩 스킬이라든지 문법이라든지 아무리 쉽고 빠르게 설명을 하고 습득을 할수 있어도 단어가 안돼 있는 상태에서는 결국에 혼자 시험을 칠 때는 혼자 하게 되는데 결국에 아무것도 못 하게 된다는 얘기죠. 단어가 준비가 안돼 있을 때는. 전쟁터에 나갈 때 총만 들고 총알이 없는 경우랑 똑같은 경우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89%, 거의 90%에 해당되는 중하위권 아이들은 어휘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단어 수업을 준비를 하게 됐고, 그 과정, 그 이유,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제가 이제, 책을 쓰게 됐는데, 교보문고나 이제, Yes24씨 같은, 온라인 서점에 올라와 있고요. 일단은 이북으로 출간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엄마 단어만 도와줘 라는 제목으로 1, 2, 3, 세 권으로 나눠서 출간을 하게 됐습니다. 잠깐 제 소개를 드리자면요. 저는 이제 고려대학교에서 언어학, 그리고 특히 이제 기호학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했었고요. 졸업 후에, 물론 이제 대학생 때라든지 하고 나서도 잠깐 회사를 다녔었는데 그 당시에도 계속해서 이제 아이들을 지도를 하고 있었고요. 졸업 후에 이제 청소학원에서 영어 중개 청소학원에서 영어 강사로 있었고 그다음에 제 학원을 만들어서 동기부여 영어를 지금까지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대치동하고 중계동 그리고 목동 이런 쪽에 이제 어휘 캠프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어휘 수업을 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2010년도 이제 오래전에 제가 이제 어휘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어휘를 자동으로 암기할 수 있는 어떤 단어 암기 프로그램을 개발을 한 적이 있고요. 칸돌이라는 영어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었는데 물론 많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에 특허 출원도 하고 단어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었고요. 그때는 주로 반복학습법을 이용해서 단어 암기를 시켰었는데 아이들이 좀 재미있고 좀 두뇌학습법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을 개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부터는 제 나름대로의 연결학습법이라는 걸 개발을 해가지고, 연결학습법의 단어 암기 수업을 이제 하게 됐고요. 그 이후에 꾸준히 진행을 하면서 많이 이제 업그레이드를 시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 간단한 제 소개고요. 제가 이제 만든 책을 보면서, 이책 내용에 대해서 뭐 일일이 다 보시기 힘드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책 내용에 대해서 이제 좀 간단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단락의 내용은 뭐냐면 영어는 어휘가 90%다라는 이제 왜 제가 영어에서 어휘가 90%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그런 내용이고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다녔을 때 저희 은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저희 영어 선생님께서도 영어가 어려운 거는 영어 어휘, 단어 암기가 어려운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저도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나중에 이렇게 그때
그때 들었던 기억이 아직까지 이제 남아 있었던 것인데, 중학교권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때 이제 가졌던, 들었던 이야기가 다시 이제 저한테 이제 저도 직접 느끼게 된 거죠. 왜 이게 단어 암기가 어렵냐면은, 이게 그 언어학에서 보면 소시르가 이제 그런, 소시르 선생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언어의 자의성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언어의 단어하고 언어의 뜻, 이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 고리가 없다는 거죠. 얘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 말에 똥이라는 단어가 있으면 얘가 뭐, 똥 냄새가 나서 똥이 아니고, 똥맛이 나서 똥이 아니라, 사람들이 똥이라고 부르니까 애기들이 태어나서 이제 같이 똥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언어의 사회성과도 이제 관련이 있는 것인데, 그 단어와 뜻 자체에는 어떤 인과적인 연결 고리가 없는데, 이거를 억지로 하나씩 하나씩 연결해서 암기시켜 주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중학교까지는 그런 어려움을 잘못 느끼죠. 왜냐면 한 500단어 정도만 알아도 영어 학교 수업을 진도를 따라가고 수업을 하는데 큰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되면서 뭐 요즘에 수포자들 이야기도 많이 하지만 영포자들이 대량 생산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라 아니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단어 때문이라는 거죠. 모르는 단어들이 이제 500단어에서 뭐 8000단어, 10000단어 이 정도 수준으로 쭉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서 모르는 단어들이 이제 수두룩하게 계속해서 나올 때 그거를 이제 수업 들을 때는 선생님이 이제 해석을 해주고 단어 뜻을 알려주고 하면서 하기 때문에 수업을 따라갈 수가 있지만 혼자 공부할 때는 안 된다는 거였거든요. 물론 상위 4%, 7%에 해당되는 1, 2등급 학생들은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잔소리를 하지 않아도 알아서 공부를 하고 알아서 자기만의 방식을 개발해서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답답함을 느꼈던 건 고3 아이들이 정작 고3이 돼가지고 공부를 하고 싶어도 공부를 시작해야 되는데 결국에 단어 때문에 막혀가지고 단기간에 8000단어, 10000단어를 외우는 게 아이들이 이제 거기서 막혀가지고 더 이상 이제 진행을 못한다는 것이었거든요. 고3이 돼서 공부를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된다는 거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수업 시간, 학원에서 배우는 시간 내내 단어도 모르는 채로 수업을 듣다가 고3 돼서 이제 진짜로 공부를 해보고 싶었는데 그때는 이미 늦고 혼자서 하려고 그래도 많은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어머님들께서는 이런 문제들을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면 보통 제가 이제 아이들 수업을 하고 어떤 방문 수업의 경우에 이제 보면은 대부분 능률복학이라든지 뭐 집에 한 이만큼씩 조금 공부에 관심이 있으신 어머님들께서는 주로 이제 제가 대치동이라든지 중계동 이쪽에서 아이들을 가르쳤기 때문에 한 6권 정도? 최소 3권에서 한 6권 정도의 단어장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학원에서 저 그렇게 한 것도 있고요. 이제 직접 사주셔서 그렇게 한 것도 있는데, 단어장만 꽂혀 있고, 또 영어 책은 이렇게 많은데, 실제로 단어 테스트를 해보면은 아주 상위권 아이들 빼고는 어휘력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단 얘기죠. 근데 한 지문에서 모르는 단어가 한두 개 나왔을 때는 뭐 추론을 해서 해결한다든지 그것이 가능하지만, 세 개, 네 개, 이렇게 나와버리면, 특히 핵심어를, 단어를, 답을 맞춰야 되는데, 그게 보기에 있는데, 그 핵심어를 모를 경우에는, 뭐, 당연히 못 맞추는 게 당연하거든요. 문제의 난이도가, 이 정도였던 난이도가, 모르는 단어가 세 개, 네개 나오면서 급상승하게 되는 거거든요. 많이 어려움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휘가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다음으로 제가 단어를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연구를 하게 됐고, 어머님들도 단어에 대해서 관심은 많으신데, 뭔가 단어장을 사주고 학원을 보내고 억지로 암기를 시키고 이런 정도의 수준에서밖에 이제 진행이 되기가 좀 어려운 문제점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은 8000단어, 10000단어를 암기를 시키는데, 보통 학교에서는, 그냥 아이들한테 맡겨둘 수밖에 없죠. 진도 나가기 바쁘니까. 학원도 마찬가지거든요. 학원도 빨리빨리 진도를 빼서 레벨을 높여서 책을 바꿔주고, 이렇게 이제 학원이 이제 돌아가는데, 단어 수업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 숙제로 100단어씩 100단어씩 외워라. 그리고 이제,
아르바이트 선생님들이 남겨가지고 시키고, 아이들이 또 대충 그때만 딱 테스트해가지고 딱 넘기고, 100단어, 100단어, 100단어. 복습은 못하거든요? 이거 당장 테스트해서 애들 체크해가지고 빨리 집에 보내서 이제 학원을 순환시켜야 되기 때문에 앞에 했던 거를 복습 자체를 엄두를 못 내죠. 그러니까 앞에 했던 거는 스스로 공부하는 학생들 빼고는 다 까먹게 되고, 남아있는 거는 없게 되고, 시간과 돈, 노력을 투자하는데 머리에 남아있는 단어들은 많이 없게 되는 그런 이제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것이죠. 단어 암기 전문 선생님이 이제 없고, 예를 들어서 뭐 듣기 전문 선생님, 문법 전문 선생님 이런 분들 많은데, 단어 암기 전문 선생님들은 없는데,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단어 수업을 준비하면서 그 이유를 저도 준비를 하면서 이제 어떤 어려운 점이 있었냐면요. 저도 처음에는 어떤 식으로 수업을 했었냐면, 학습용 게임을 만들었을 때는 주로 반복 학습법을 이용해서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어원, 주로 이제 어원을 이용해서 수업을 하시는 분들이 논리적이고 딱딱 맞기 때문에 많았었는데, 제가 이제 수업을 하면서 느꼈던 거는 어원 자체가 한 3,400개가 되니까 가르치는 입장인 저도 단어 자체를, 어원 자체를 외워서 일일이 수업하는 것이 그 자체가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러면은 가르치는 선생님인 입장인 저도 힘든데, 아이들이 어원을 외우는 것이 논리적이고, 물론 이제 설명이 쉽긴 하지만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경선식 선생님의 이제 연상학습법을 이용하는 것도 있었는데, 단어 자체를 그 선생님은 이제 일일이 개발을 하신 거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저 같은 사람이 따라하기에는 너무 길고 복잡하죠. 아까 이제 어원학습법도 말씀드렸지만, 어원학습법의 단점은, 예를 들어서 압스타클 그러면은 OB, 그 다음에 태클, TA, 그 다음에 뭐 CAL. 이 어원 자체가 접두사, 뭐 어원, 어근, 뭐 접미사 해가지고 세 개를 알아야 되거든요. 단어 하나를 외워야 되는데 세 개가 필요하다는 거죠. 연상학습법은 뭐가 어려우냐면요. 예를 들어서 뭐, 좀 전에 예를 말씀을 드렸던 압스타클 그러면은 책이 어떻게 설명이 나왔냐면은, 뭐 앞에서 태클을 거는 뭐이 선수가 뭐 어떻게 되었다, 그런 모습을 연상한다. 단어를 일일이 다 끼워 맞추다 보니까 단어 하나를 설명하는데 한두 줄, 세줄막 이런 설명이 들어가니까 그거를 암기하는 것 자체도 어렵고,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약간 좀 거부감을 갖게 돼요. 억지로 이렇게 한글을 맞춰서 끼워 맞췄기 때문에. 엄마들이 싫어하시는 이유는 스펠링, 발음이 막 우리나라 말을 막 억지로 끼워 맞추다 보니까 발음 엉터리가 된다고 이제 싫어하시는 거죠. 저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이런 어떤 문제점들을 아이들에게 떠맡기고 아이들에게 숙제를 내주고, 이거는 선생님들, 전문가들이 해서 도와줘야 되는 것들을 아이들한테 떠맡기는 책임을 전가하는, 그런 거밖에 안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숙제를 안 했어. 그러고 나서 왜 못 외웠을 때는 너왜못 외우냐? 때리고, 집에 안 보내고. 왜 아이들한테 그런 고통을, 암기 전문가들이 좀 도와줘야 되는 문제점들을 왜 전가하느냐,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던 거죠. 어휘 문제 핵심 대상은 3, 4, 5등급 89% 학생들이다. 아이들이 착각하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1, 2등급하고 3, 4등급하고 차이가 별로 안 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1, 2등급, 한두 등급 차이지만 1, 2등급은 4%, 7%, 상위 10%죠. 30명 중에 3명에 해당되는 거고요. 나머지 그 항아리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89%의 학생들, 3, 4, 5등급 이하의 학생들은 89%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아주 상위권 아이들 빼고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어휘의 문제의 대상이 되는 게 89%에 상당히 많은 양을 차지하는 학생들이 어휘 문제를 대부분 겪고 있다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좀 내용이 많아서 제가 핵심적인 것만 좀 이야기를 하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는 두 번째 단락이 이제 공부는 기술, 자기에게 맞는 영어 학습법부터 찾자.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요. 자신한테 맞는 영어 학습법 또는 영어 단어 암기법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 내용은 왜 제가 어휘부터 끝내는 영어 학습법을 이제 저기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 어휘를 하는 것이 8,000단어 정도를 공부하는 것이 막한 3년 정도 걸린다. 그러면 3년 동안 어휘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걸 공부하자. 이렇게 제가 할수 없겠죠. 하지만 제가 해보니까 한 달이면 한 2,000단어 정도? 그러면은 이제 3개월 정도면은 중학교, 고등학교 수능 단어까지 해서 다 끝낼 수가 있거든요. 3개월 정도 집중해가지고 영어 어휘를 방학 때라든지 이용해가지고 어휘를 쫙 끝내주고 나면은 그 다음에 3년 동안 독해랑 문법이랑 이런 것들을 리딩 스킬을 공부해 나갔을 때 상당히 아이들이 수월하게 큰 어려움 없이 빨리빨리 제가 실제로 해본 경우는 중3 아이들을 고3 수준까지 어휘를 쫙 끌어주고 했을 때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자체를 한 4회, 5회 정도 해가지고 빨리 건너뛰고 고3 수준은 높여줄 수 있었거든요. 고3 수준으로 높여줘야 되는 이유가 고등학교 1, 2학년 땐 잘하다가 고3 때 되면 쭉 떨어지는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고3 수준으로 빨리 올려주기 위한 아주 가장 빠르고 좋은 방법이 어휘부터 끝내주는 영어 학습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단락은 영어 교육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착각들. 그러니까 선생님이라든지 부모님들이라든지 학생들이 주로 어떤 착각을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학생들이 하는 착각은 가장 큰 착각은 그거예요. 학생들은 자기들이 이제 영어를 못하고 영어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자기들이 영어를 못하는 이유가 어휘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죠. 아니, 어휘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문법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죠. 문법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문법 수업을 주로 듣습니다. 학교에 가서도 그렇고 과외를 하더라도 문법 위주로 듣죠. 그래머 인 유즈나 뭐 그래머 존이나 뭐 이런 책들을 이용해서 제가 테스트를 해보면은 중학교 단어도 안돼 있는데 막 문법 수업만 듣고 있거든요. 아이들이 하는 가장 큰 특징은요, 단어가 안돼 있는데 자기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가장 싫어하는 게 문법이지만 문법 때문에 영어 점수가 안 나오고 영어를 못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영어를 못하고 있는 거는 단어가 안돼 있어서 답답하고 진도가 안 나가고 독해가 안 되니까 문제를 못 풀고 하는 거지, 문법은 지금 모의고사에서 한 문제밖에 안 나오거든요. 문법은 가장 못하는 거지 문법 때문에 영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엄마들이 하는 가장 큰 착각은요, 엄마들은 단어를 학교에 맡겨두거나 숙제로 내주거나 학원에만 맡겨두면 된다고 생각하죠. 단어장만 사주면 된다고 생각하죠. 학습기만 사주면 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학습기 사줬을 때는 처음에 좀 하다가 아이들은 게임만큼 재미가 없으면 안 하거든요. 서랍에 들어가고 안 나옵니다. 막 30만 원, 7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고가에 구매를 해가지고 암기를 보장해주는 게 아니지, 암기를 도와주는 장치일 뿐이지 암기를 보장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하는 수업은 암기를 보장하는 수업이고요.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고요. 학원들이 하는 착각은 학원들은 어휘 암기 전문 선생님에게 돈을 쓰지 않죠. 가장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이제 알바 선생님을 쓰죠. 그냥 단어 체크해가지고 숙제로 대주고, 자, 단어 암기는 그냥 집에서 해라. 숙제로 대주고, 숙제를 안 됐을 경우에 이제 남겨서 시키고, 그걸 테스트해주는 선생님이 있고, 학원들은 단어 암기 선생님을 찾기도 어렵지만, 단어 암기에 돈을 많이 쓰지 않죠. 그렇지만 가장 큰 문제는 단어고, 이걸 해결해 줄수 있는 어떤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선생님 자체가 좀 드물다는 얘기죠. 선생님들이 하는 가장 큰 착각도 학교에서 진도를 나가기 바쁘고 빨리 문법을 끝내줘야 되고 내신을 해야 되고 항상 이거에 바쁘기 때문에 단어는 숙제를 내주는데 사실은 아이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무엇인지 특히 중앙위권 아이들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한번 저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